역시 오늘은 삼성 사장단 인사의 날이죠. 승진하신 분이 이제 8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사장 승진 8명 등 16명 사장단 인사가 났는데 그 인사의 어떤 지금 뭐 벌써 그림 나오고 있나요? 네. 어이고, 예, 드디어 차녀분께서 부사장에서 사장이 사장으로 되셨죠. 승진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우, 패션 부문 이제 사장으로 되신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그림 보고 해야 또 재밌죠. 김영기 신임 사장이십니다. 아, 네트워크 사업부. 요즘 뭐이 삼성 사장단 이번에 인사에 가장 큰 원칙은 뭐냐?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칙. 승진의 가장 큰 원칙. 결과. 그렇죠. 성과. 실적과 결과. 성과입니다. 성과. 실적이 얼마나 좋았느냐. 맡고 있었던 뭐 조직이나 사업부가 얼마나 뭐 글로벌하게 활약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쭉 신임 사장 분들의 사진이, 와. 제가 사진 관상을 보고 참볼줄 알면 일일이 다 이렇게 관상을 평도, 봐주고 싶으신데. 평도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주목합니다. 그, 재무통이시라고도 하는데, 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어떤 그,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이 벤처 활성화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모두 하잖아요.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계에서 과연 삼성이 이런 벤처 투자랄까, 창조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응할 것인가, 호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인사에서는 전자의 그 이선종 부사장이 삼성 벤처 투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내공이 깊으시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장이 한번또 배출되셨습니다. 자, 이 보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8명의 신임 사장 중에 전자 출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이나 명. 되세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그겁니다. 아, 취재하다 보니까 또 침이 많이 튀었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삼성전자의 성공한 경험을 그대로. 다른 사업부에서도 많이 전파를 해서 사업 인류화를 그룹의 사업 인류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 더불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 등 혁신을 선도할 참신한 임무를 중용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부회장 승진 이제 인사가 없어서 조금은 기미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딱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향후 이제 과연 이 신임 사장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지. 네네, 그 되게 주목되는 부분이죠. 네. 네네. 이러기 위해서는 좀 기존의 틀도 깨고 업무 간에 좀 장벽도 좀 넘나들면서 융복합도 해야 되고 뭐 창조 금융 경제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저는 조금 이제 기대도 됩니다. 왜냐면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능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대도 되는데 자칫 너무 이 삼성 그룹이 삼성전자로 너무 막또 쏠림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렇죠. 걱정되고. 너무 나온 곳에서만 또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떤 애플의 그 잡스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그 실패의 기간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뭔가 이한 길을 가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거를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배분이, 안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승진하신 그 8명의 신임 사장분들, 제가 우리 방송을 또 대표해서 승진 이 화환, 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쫙, 난, 방금 보셨죠? CG로. CG가 없었지만 있는 CG 것처럼. 없어요. 이렇게 기로. 뭔가 기로. 네. 난기. 기로. 네. 자, 관련해서 기구만장 기자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한 투자의 경험을
빨리 좀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테마주, 차트 매매, 정부 매매, 뭐 세력주, 뭐 상따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이미재 기자 그런 거 성공하나요? 못하나요? 그런 거. 뭐 단기간은 할 수도 있겠죠. 네. 운에 따라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거 틀을 깨시고 우리 기구만자 기자실이 주창하는 이 가치 투자의 이 아직은 이 가치 투자의 바다가 넓어요, 아직은. 그렇죠. 왜냐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많아지면 어떨까요, 많아지면? 그럼 또 약간 레드오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에, 보편화되기 전에 빨리 이 가치 투자에서 성공의 경험을 쌓으시라. 그렇죠. 선점하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아니, 뭔가 또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부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네. 같이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아는 체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이런 그 한번 성공을 해봐야 그 맛을 알고 알게 되고 또 다른 데서 또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루 이틀간의 짧은 이게 막 배팅 대박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장기 투자의 그 성공의 참 맛을 그렇죠. 우리 김반장 기자에서 주창하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좀 누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또 12월 되니까 더더욱 또 간절해지네요. 그렇죠. 연말이니까요. 연말이니까. 네, 그렇죠. 자, 삼성 사장단 인사. 삼성전자의 성공의 경험을 살려. 네, 다른 계열사에게 전파를 해서 다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자.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8분 중에 5명이 삼성전자 네, 출신입니다.